다이소 시리즈 찍고 있었잖아요. 다이소 2입니다. 저희 있는 거다 널리려고, 물류장에 있는 거 널리려고 해서 그런 거고. 형님, 이게 콘크리트인데요. 이게 콘크리트인데, 요거를 하나에 100원씩 드립니다. 100원씩. 이 양은 많지 않아요. 여기 있는 양이고, 백색이에요. 백색. 어디, 주위에 이쁜 소품으로 쓰고 싶을 때 그냥 100원씩 널려드리기로 했고요. 아, 이거, 100원이면 뭐, 새우깡 한개 됩니까? 한 개? 요거 필요하신 분 받아가실 수 있게 하고, 왜냐면 제가 조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없어요. 이거는 1,000원에 팔던 건데, 이거는 회원님들이 500원. 500원에 합니다. 이거. 다이소 2 시리즈로 그냥 다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500원이고요. 야, 이건 그냥 가져가면 되지요. 몇 개든지 쓸데 있으면. 그 다음에 용도는 회원님들이 찾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하나가 6,000원, 8,000원 하던 건데, 빨래판이라고 나눠주기도 했는데, 요거는 그냥 3,000원에 드려요. 3,000원에. 요거는 좀 소품 같은 걸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진짜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해도 안 아까운 거였는데, 남은 양이 요거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요거 10,000원에 팔던 것 같아, 이거. 이것도 몇개 없어요. 디딤돌로 쓰시면 되는데, 요것도 3,000원에 엮습니다. 3,000원에 요걸 엮어가고, 다이소에 하는 거 조금 더 드릴게요. 그냥 있는 거를 정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거 계속 이어서 조금 더 드리면, 회원님들, 이거는 그냥 와서 골러 가시면 돼요. 이거는 1,000원 이상은 합니다. 무조건. 요거는 요렇게 화단 같은 데다가 요렇게 받쳐서 경계용으로 쓰면 되거든요. 요렇게 경계용으로 쓰던지. 이건 혹뚝이라는 아주 고급 돌인데, 그냥 와서 고르시고 깨진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서 깨진 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요거는 얼마 안 남았네. 요거는 다 나갔네. 요건 다 나갔고, 요 레드는 조금 남았습니다. 레드 이거 그냥 1,000원이에요. 1,000원. 다이소 시리즈라고 엮은 거예요. 그래도 이거 1,000원이고, 요것도 다 요것도 쓸 용도가 있으시면, 그냥 집에서 영상 보시다가 쓸 용도가 있으면, 아, 이거 그냥 1,000원에 몇개 갖다가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이소 와서 물건 사가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3개에 1,000원이에요. 이렇게 3개에 1,000원입니다. 이건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서 뭐 이거 3개에 1,000원 할 수는 없지요. 요 3개의 돌인데 3개에 1,000원이라 소품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히든이죠.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게 블록이 지금 몇 바레트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한 4, 5바레트 나갔나 보소. 이거 하나당 1,000원인데 회원님 커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이게? 120에 230에 두께 50T고 예? 뒷면 번호. 120에 30에 버너친 거. 요 바레트는 제법 나갔지 지금? 지금 나갔네. 예약된 거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 네, 인당 맥시멈 두 바레트인데 한 여섯 바레트 남았어요. 우리 계속 다이소도 해야 되니까 다 팔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인당 두 바레트만 사갈 수가 있어요. 이건 다 못합니다. 바레트로 가면 조금 싸지는데, 예약된 게 있고, 다이소 때좀 가져가셔야 돼서 다 팔진 못해요. 어느 정도 바레트 남겨놓고, 하나씩 1,000원에 가져다가 집 근처에 어디 살짝 깔아놓을 때 있잖아요. 강아지 잠자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받침, 뭐 디딤, 항아리 같은 거 받쳐놔야 된다든지 할때몇개 깔아놓을 때 써야 돼서, 저희가 파레트로 다 납품은 못 해드리고, 왜냐면 다이소에 몇 개, 1,000원씩, 1,000원에 몇 개씩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거고, 다이소 1,000원 시리즈는 2탄이에요. 3탄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건 지금 안 할게요. 이거. 여기 있는 물량이 보드블럭인데, 인조화강석 블럭이랑 보드블럭인데, 막 여기 깔린 이런 거죠. 요거는, 그 다음에 저쪽에 저거 뭐 아주 이쁜 3,000원.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3차에 제가 다이소 3차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휘어지는 쪽 있잖아요. 채가. 이쪽 채가 이쪽으로 확 휘어서 오잖아요. 소프트하다는 거예요. 양쪽 가죽 그립을 끼시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정말 유명한 파크 골프 채지요. 요즘 특히 제가 기분이 좋은 게 골프 있잖아요. 저는 골프 지인들이 많으니까.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칭찬을 진짜 많이 합니다. 처음 쳐서 언더 14언더도 치고요.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저희 파크 골프채를 정말 좋아해요.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많이 유행하는데. 현 골프채는, 좋은 건 어떻게 하면 한 손으로 치면 골프채 판단하기가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한 손으로 골프채를, 이건 저희가 공 맞추는 혼자 연습 많이 하는데요. 한 손으로 이렇게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 요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회원님들이 많이 하는 미진우예요. 미진우 중저급 모델이죠. 여기서 샤프트 측정을 잠깐 해드리면, 요 힘이, 이건 상대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6200 보시면은 6300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샤프트 강도가. 요게 그럼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채를 회원님들 진짜 채 연구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채예요. 새로운 채는 샤프트부터 틀려요. 여기가 보면 생김새가. 예를 들어서 미진우다 그러면 요거는 카본을 안만 거라서 이렇게 통 색깔이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여기가 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아진 거를. 4200. 여기서 이제 또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줄여온 거예요. 제가 가장 좋은 세팅 값을 찾느냐고.